보석시계 힘. 아기새가 깨어나 마녀의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크릿 플라워. 그렇다면 아이비가 마녀일까 걱정과 고민에 빠지는데요. 로사는 피터와 포이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고 포이즌이 아이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 로사. 하지만 포이즌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로사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잠들게 해주지. 아브라카나! 아니, 같이 가! 제나! 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빨리 들어가시죠. 이번 신문에 아이비 인터뷰할까? 대박! 좋은 생각인데! 저기 봐! 로사 아니야? 로사! 로사! 괜찮아? 로사! 로사! 어머, 어떡해. 보건실로 데려가자. 로사! 로사 언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잘 몰라. 오래된 건물 앞에 쓰러져 있었어. 그래서 릴리 너한테 전화한 거야. 정말 고마워. 너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너희가 로사 잘 챙겨줘. 그럼 우린 갈게. 잘 가. 안녕. 로사, 대체 무슨 일이야? 오래된 건물 앞이라니. 어쩐지 이상해. 거긴 아이비가 있던 곳이잖아. 혹시 아이비를 보고 따라간 거 아닐까? 로사, 눈 좀 떠봐. 우리가 왔어. 이게 뭐지? 왜? 포이즌이야! 그런데 뭔가 느낌이 달라. 머리 색깔이 달라졌어. 사진 더 있는지 봐봐, 주주. 언니, 그 머리핀 아이비 머리핀 아니야? 애들이 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하얀 머리에 리본 머리핀. 설마 아이비? 아이비가 포이즌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퍼퍼를 공격한 마녀가 하얀 머리라고 해서 포이즌은 생각도 못했어. 로사가 포이즌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은 게 분명해. 그러다 포이즌에게 들켜서 공격당했나 봐. 포이즌. 그런데 저 사람은 누구지? 잘 안 보여. 포포가 그랬잖아. 방에 남자랑 여자가 있었다고. 남자는 또 누구야? 우선 로사를 치료하는 게 먼저야. 응, 나한테 맡겨. 화장대! 치유의 향기! 로사! 로사 언니, 어떡해! 로사는 반드시 깨어날 거야. 퍼포도 깨어났잖아. 포이즈는 왜 아이비가 되어 나타난 걸까? 가수가 되고 싶었던 건 분명 아닐 테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노래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노래? 내 시계가 아이비 노래에 신호를 보냈잖아. 동화나라 요정들에게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어떻게 요정들을 여기로 데려올 순 없잖아. 그럼 내 시계로 녹음을 해서 들려주자. 아이린 언니,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선 오늘 공연이 있는지 알아볼게. 그럼 로사는 어쩌지? 혼자 두면 위험할지도 몰라. 나랑 주주는 공연장에 가서 노래를 녹음할게. 릴리랑 샤샤가 로사 옆에 있어줘. 응.
아이비가 포이즌이라면 공연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빨리 가자, 아이린. 왜 하필 그때 나타난 거야? 끝장을 냈어야 하는데. 로사가 깨어나면 시크릿 플라워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저까지도. 그 전에 순수한 힘을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오늘은 공연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 준비해. 네. 마침 공연이 생겨서 다행이야.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갑자기 공연을 하다니. 포이즌에게 무슨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거야. 빨리 가보자. 주주. 어? 녹음하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우선 변신하자. 혹시 마주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게 좋겠어.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동했어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 하나. 아이린? 로사 언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엾은 로사. 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로사 언니! 로사! 언니, 깨어나서 다행이야. 걱정했어, 로사. 내가 왜 여기 누워있는 거야? 오래된 건물 앞에 쓰러져 있었어. 내가? 생각 안 나, 로사 언니? 모르겠어. 주주랑 아이린은? 아, 맞다. 언니들한테 로사 언니 깨어났다고 알려줘야지. 로사가 깨어났대. 다행이야. 노래도 녹음했으니 일단 로사에게 돌아가자. 응. 빨리 가서 힘을 회복하는 게 좋겠어. 보이즌! 아브라카다브라! 주주, 괜찮아? 저건 또 뭐야? 보이진 가만두지 않겠어! 치링, 치링, 치리링! 아브라카다브라! 이건 로사의 몫이야. 아, 아이비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공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쟤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이비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아니야.
정말 못됐구나.